자, 저희 이제 뭐 네. 공통점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알고리즘 잡았고요. 여심도 잡았습니다. 거기에 대세 배우 타이틀까지 잡은 준호 씨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그냥 지금 제 멘탈을 그대로 잡고 가고 싶어요. 안 흔들리고 좀 안 힘들어하고 제가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널뛰지 않는 거. 그러니까 너무 막 기쁘지도 너무 슬프지도.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컨트롤이 되게 외로울 때가 있긴 한데.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준호 씨를 보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본인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조금 약간 귀 기울이고 좀 솔직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화가 날 땐 좀 화를 내세요. 네, 그렇다고 뭐 매번 일상에 그냥 뭐야! 뭐 이렇게 화내려는 게 아니라 싫은 건 싫다고. 맞아요. 아,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. 가끔 그래서 좀 스타일리스트한테도 얘기하거든요. 이거 싫어. 딴 거 입고 싶은데 이렇게. 아, 해요. 해야 돼. 네. 표현을 좀 해야 돼요. 아, 괜찮아요. 사실은 괜찮지 않잖아요. 괜찮지 않은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. 맞아요. 그 나중에 그런 게 오해가 쌓여요. 그래서 그러느니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도 우리 감정에 조금은 솔직하자. 우리도 우리 감정에 귀를 기울이자. 네. 맞습니다. 아, 좋습니다.